이야기의 배치. 이야기의 배치가 바로 구성인데 소설은 있잖아. 이런 거. 발단, 전개, 위기, 절정, 결말에서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. 그죠? 이런 그래프 본 적 많죠? 요 갈등의 전개 양상인데 이 소설을 여러분이 이제 막 작가야. 작가 소설을 이제 쓰는데 철수의 하루야, 철수. 철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가 아, 영수랑 싸웠어. 싸우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. 그래서 미안해 하면서 이제 그 화해하면서 끝났어. 근데 이렇게 쭉 소설을 쭉 이제 써놓고 나서 이제 그 자기가 읽어보니까 내가 읽어봐도 너무나 재미가 없어. 여기 요점 좀 읽다가 뭐야 하면서 그냥 덮어버릴 것 같아.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너무나 재미가 없는데 자 한번 재밌게 좀 바꿔볼까 하는 게 구성을 설정하는 거야. 바로 시작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? 저 싸움하는 이 장면. 요 갈등이 좀 최고조 이러는 요 장면부터 시작해. 시작부터 철수랑 영수랑 막 싸우는 거야 소설에서. 어 뭐야? 톱사는 왜 싸우지? 쟤는 뭐야? 하고 관심이 쭉 올라갔을 거 아니야.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가 밥 먹고 학교 가는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 이런 식으로 쭉 하나씩 얘기해 줄 수 있잖아. 그렇죠? 이걸 순서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왔다 갔다 바꿔주면서 얘기하면 좀 더 재밌거든. 좀 더 독자에게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어. 그래서 이제 구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.